팀원과 위메프의 일반 상품 소비자들이 이번 주에는 모두 환불받을 전망인데요. 다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의 경우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해 당분간 환불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어떻게 해결이 될지 너무 걱정이라 밤에 잠도 안 오는 지경이거든요. 결제를 끝냈지만 배송을 받지 못한 건수는 총 10만 건, 금액으로는 60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상품에 대한 피지사, 즉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와 카드사의 환불 절차는 이번 주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은 예외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피지사가 환불해야 하지만 핀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 상품권 사용 전이라도 판매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주장합니다. 여행 상품 역시 확정된 일정을 여행사가 취소한 경우 해당 여행사가 환불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관련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결과와 법리 검토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부터 팀원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2,700여억 원이지만 6월과 7월 거래분을 더할 경우 그 3배 이상으로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와 피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